네, 안면도 대하 축제를 성공리에 마치고 온 인우 씨와 함께합니다. 무슨 공연 다녀온 줄 알겠어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맛있죠? 네, 저희 팀원들과 함께 다 같이 야유회처럼 1박 2일 일정으로 안면도 대하 축제를 다녀왔는데요. 대하 축제 벌써 몇 번째 가셨을 거예요? 네, 네. 대하 축제를 워낙 좋아하고 가을에 뭐 이제 대하, 전어, 꽃게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제철에 꼭 먹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약간 저희 팀원들을 전도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애들도 가을 되면 자꾸 대하 축제 언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 다 같이 한 10명이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요새는 그 흰다리 새우하고 자연산 대하를 예전에는 그걸 잘 모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인들이 그 막 흰다리 새우 다 대하라 그래갖고 예.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싱싱하냐고 이러면서 그거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그렇죠. 알고 구분법도 잘 알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대면 나올걸요? 흰다리 새우 이렇게? 띠딕 흰다리 새우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워낙에 사람들이 사장 얼굴 잘 딱 띠딕하고 전과 다 범벌 이게 뭐야? 요새는 속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만 알아보고 가시면은 더 알차게 즐기실 수가 있는 게 이게 그 자연산 대하 당일날 들어온 횟감용 같은 경우에 지금 키로에 싼 날이 6만 원, 좀 가격이 있는 날이 7만 원, 7만 5천 원 이렇게까지 간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6만 5천 원에 이번에 1키로에 먹었거든요. 좀 싸긴 싸고요. 네, 그게 이제 국내산 당일 들어온 횟감용 대하. 근데 이거는 사실 구워 먹으면은 국내산 수입산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대하 수입산 흰다리 새우 말고 네, 대하 수입산 키로에 4만 원, 4만 5천 원. 그걸 구워 먹으면 그걸 구워 드시고 네. 그리고 이제 회감이 키로에 6만 5천 원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흰다리 새우를 3만 원이거든요. 키로에 아. 사셔 갖고 그거를 이제 같이 횟감으로 까고 모자르면 그걸로 이제 저기 구워 먹고 뭐 감바스 같은 거 그걸로 하고 그러면은 훨씬 날차게. 네. 그래서 10명이 가서 새우를 6kg를 먹었어요. 흰다리 새우랑 대하랑 섞어서? 그렇죠. 자연산 대하, 국내산 횟감용 2kg 아. 그리고 구이용 2kg, 흰다리 새우 2kg 아 그럼 뭐 새우 뭐 새우를 뭐 새우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죠. 새우를 작살을 내시고 거셨구나. 새우를 거의 뭐 새우를 학살을 하고 왔어요. 학살을 하고 왔네. 예. 꽃게 2kg 먹고 전어 1kg 먹고 이렇게 트림하면 새우깡 냄새 나지 않아요? 어, 지금 뭐 거의 새우가 새우 모양대로 다시 나올 기세예요 정말. 네, 그래서 뭐 요새 뭐 워낙에 제철에 맞는 축제들이 많으니까 또 거기 뭐 서천 쪽으로 가면 서천 쪽에도 아~ 이제 뭐 전어 축제 있고 대하 축제 있고 굉장히 지금 서해안 쪽에 축제가 아주 많습니다. 또 이제 겨울 되면 빙어 축제 있고 화천 산천어 축제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송어 축제도 있고요. 아 맞다. 그리고 뭐 또 양평의 매기 축제도 매기. 있고요. 네, 이런 맛있는 축제들이 많고 그리고 이번에 23년 만에 민간업자의 네. 연구개발에 의해서 쏘가리가 드디어 양식에 성공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무슨 리뷰야 이거? 민물고기의 제왕은 쏘가리죠. 네 그렇죠. 쏘가리가 사실 한 4타 정도 되는 쏘가리가 네. 뭐 10만원대 10만 초중반 그렇죠. 네, 한 요 정도 가격대가 됐었는데 이제는 가격이 확 내려가서 식탁에서 아주 편안하게 사시사철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드셨던 쏘가리 회, 쏘가리 매운탕 네. 맛있게들 드시고요. 그리고 제철 맞은 대하도 꼭 챙겨 드시고 네. 네, 맛있고 건강한 가을 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원은 양식 쏘가리. 예. 양식 그렇습니다. 쏘가리, 예. 네, 거의 뭐 약간 자연산 팬더만 있다가 예, 드디어 예. 양식에 성공한 네. 자연산 팬더 너무 올랐어. 아, 자연산 팬더는 너무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산 팬더 뭐 물에서 건져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예. 급해가지고. 네, 근데 죽어진 것도 팔아요. 다 까. 와, 비늘을 다 벗겨놨어. 예, 다 비늘이 벗겨졌는데 더 비싸고 막. 예, 막. 상한 냄새 나는데 막.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여기다가 이제 그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불렛을 넣어서 이케시메를 이렇게. 네, 이케시메를 해가지고 네. 피를 싹 빼낸 거죠. 네, 그래서 양식에 성공한 스콰이어의 블레스트랩 HSS HT 모델입니다. 네, 이게 인디안 로럴. 가격은 311,000원 그리고 할인가가 249,000원이 뭐 엄청나죠. 원래도 싼데 더 싸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그때 2121회 때 했네요. 그때 블레스트랩 HT 모델이었고요. 이거는 HSS 모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인간이 악기를 못 다루면 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주셨고 7점. 별로 네. 하실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가격이 워낙에 쌌기 때문에 네. 총알이 없을 때에는 뉴뷰렛으로 채우세요 이렇게 하고 9점을 드렸어요. 그게 정말 순수하게 가성비 점수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24만 9천 원이기 때문에 뭐 일단 가성비는 뭐 엄청나죠. 일단 뭐 이 가격에 괜찮은 밸런스만 가지고 있어도 네, 초심자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는 기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험싱싱이 되면서 좀 더 사운드 활용도가 높아졌겠죠. 네, 24만 9천 원의 할인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5cm 두께는 40+2mm 12플랫 네, 12플랫 뒷둘레가 77mm입니다 바디 베이스 우드 4개 메이플 C쉐입 네이고요 지판 인디안 브라우, 로럴 브라우. 네, 네,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머신에도 가지고 있고요 네. 너트는 42mm 그리고 신세틱 본넛입니다. 지판 공률은 241mm, 프렛은 21 미디엄 전부 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648mm고요. 네, 픽업은 스탠다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 스탠다드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팬더식이죠. 6세들 하드테일 브릿지에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기타 줄도 여기다 꽂는 건 진짜 이렇게 네, 뒤에 없어요. 네, 수루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무게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무게는 가벼운데 얼마나 가벼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1318 아까 이누 씨가 쓴 거 한 2.98 정도 될 것 같은데 얼마일까요? 우와 2.83 네, 어쨌든 선생님이 더 가까우셨습니다. 예. 2.83 진짜 가볍네요. 정말 3kg가 안 나갈 줄이야. 예. 오늘 엉망이구만. 네, 2.83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그 트윈 리볼브 클린톤이고요. 약간 좀 날 소리 나죠, 좀. 네, 그렇습니다. 좀 싼 소리가 있어요, 네. 있기는. 좀 너무 출력이 픽업 출력이 크네요. 들만한데 자 이제 샌더 클린톤이 아니고 크런치 박스 좋아요. 네. 자, 이제 마샬 게인 센 게인 톤. 정리 정돈이 좀 안 돼 있고요. 안 네. 그 뭐 애플에다 크런치 박스 잡았을 땐 괜찮았는데 예. 일로 하니까 조금 막 마샬게인이 좀 들쭉날쭉하고 예. 마샬게인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해상도도 좀 떨어지고 예. 이거는 조금 뭐랄까 좋은 사운드는 전혀 아닙니다. 예. 하지만 뭐 초심자들이 활용을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네, 예. 그러니까 뭐 정도. 뭐 F1 드라이버들 있잖아요. 그게 그거를 연습하려면은 일반 자동차로 하는 효과가 거의 없고 카트를 타야 된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카트 라이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 좋은 그 나중에 진짜 좋은 기타 사시기 전에 그거에 대한 그 준비 동작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도 좀 다뤄봐야 좀 이렇게
그 이게 좀 그렇군요. 면역성이 높아지죠.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처음부터 우리 저 지금 우리 제자들처럼 막 첫 생애 첫 기타가 레드아이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좀 그래요. 네. 예. 근데 확실히 뭐 사운드가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쓸만한 톤들은 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좀 들쭉날쭉하고 좀 그 정리정돈이 안 되죠. 좀 덜 돼 있는 네. 그런 사운드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싱싱싱이 좀 더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낫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네요. 네. 이거 뭐 저희 반주 가볍게 네. 들어보겠습니다. 두 바퀴만 할게요. 마셔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험버커가 오히려 자충수가 좀 아닌가? 많이 좀 아, 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저 출력도 좀 잡아먹고요. 네. 좀 그렇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근데 뭐 일단 24만 9천 원에 기타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이죠. 3년 정도 걸쳐서 가장 싼 기타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3년에 걸쳐. 네. 바로 시청자 안주평을 하나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232화의 제마이티스 이거 펄프론트였어요. 펄프론트 CS24 펄프론트 리틀 링이라는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어세싱 클랩튼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안주평을 주셨네요. 워즈비 매장 갈 때마다 펄프론트는 눈길을 확 사로잡는 것 같아요. 예쁜 여성분을 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듯이 이 기타도 이 세상 기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근데 의외로 소리는 여리여리하지 않고 시원시원하니 반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줄평, 그리스 여신이 목욕하던 목욕탕, 의외로 폭포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약간 그 수행하시는 거죠? 그리스 여신 이렇게 하고 머리에 들어가시는 거. 네. 그게 이렇게 돌로 쪼아 만든 건줄 알았더니 사람이야. 이렇게 물 붓고 있는 게. 아이스버킷 챌린지. 덜덜덜 떨리는 게.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네. 네, 뭐...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가트라이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험버커가 자충수 이렇게. 네. 험버커 그냥 아니면 험험으로 하든지. 험험으로 하면 근데 또 약간 너무 지저분하네. 초심자들은 약간 그래도 좀 신기 소리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낫죠. 네. 연습용으로는 신기 있어야 되겠네. 험버커 소리가 너무 이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볼까요? 뭐 일단 가격 자체 때문에 가성비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점수 몇 뜨면? 제가 6.5, 네. 7점이요. 네, 저번 저희가 그 싱싱싱 모델이 그도 낫다는 것 같아요. 7, 9 나왔으니까 예. 그거는 물론 그때... 가성비는 여전합니다만 뭐 사운드가 조금 뭐 저기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네.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아쉬워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전에 완전 정말 지금 점수 기준으로는 2점 4점을 만든 기타가 있어요. 네, 스쿼이어 일렉 기타 어피니티 시리즈 스타일인데요. 네, 어피니티. 더 싼 거예요? 이거 아니요. 가격이 좀 있어요. 네. 뷸렛이 제일 싼 거군요. 네, 욕먹을 거리가 과연 이번에도 많을지 어쩔지. 그리고 그게 옛날 점수였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그 점수는 안 나오겠죠. 네, 어피니티 시리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저희 저번에 바뀐 거 말씀드렸죠? 네. 이게 선생님이 하시는 게 G고요. 네. 이게 맞아. 기타를 안고 할 수가 돼. 없어. 기타를 놔야 돼. 네. G 한번 보여주시죠. G 같이 보이나요? 네, 저는 이렇게 한 T입니다. 네. 네. 기어 타임즈예요. 네, 네. 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